일단 2세트가 사실 좀 아쉬웠고, 3세트는 저희가 좀 바르스 애쉬로 좀 스몰볼 조합을 짜려고 해봤는데, 근데 거기서 조합 밸런스도 좀 신경 쓰고 하면서 했었는데, 사실 조금 뭐 어려웠나 싶기도 하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뱃빅에 대한 생각을 좀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어차피 코치님들이 뱃빅 하셨지만, 이제 그 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저와 이제 선수들과도 다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제가 좀더잘 말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코치님들이 뱃빅을 하긴 했지만, 이제 어차피 제가 뱃빅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어차피 그런 뱃빅 같은 것도 저와 다 얘기된 부분들이니 제가 좀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아쉽고요. 저희가 깔끔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든 팀적으로든 좀 상대방 팀이 전 조금 더 잘해서 졌다고 느끼고, 사실 뱀픽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뱀픽을 좀더잘 살려서 잘했으면 충분히 이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플레이적인 부분을 좀더 연습에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팀적인 방향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수들도 인터뷰에서 항상 말하지만 즐겁게 게임하고 있고, 오늘 성경이 같은 경우도 분량 와중에도 이제 즐겁게 게임하면서도, 그 분위기가 이렇게 처지지 않게 게임하면서도, 그러면 상대편의 그런 계속 상대편의 그런 노림 상대편의 플레이에 대한 노림수를 계속, 그러니까 노림수를 계속 하는 노리는 그런 플레이들을 하는 걸 보면서도 저희가 조금 더 현재 방향에서 단단해지면 천천히 잘해지기만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체로 그런 조합 컨셉과 그런 플레이 방향을 봤을 때 그런 팀적인 합 부분에서는 대체로 그래도 맞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물론 중간에 조금씩 안 맞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저희가 맞춘 합 그런 기간에 비해서는 또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잘 해서죠?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의 그런 어떤 뭐 보시든 미드든 어떤 탑이든 정글이든 그런 조합 컨셉의 이해도가 되게 뛰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될 것들을 잘 찾아나가면서 상황에 따라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하고, 이제 그런 콜과 플레이들이 그래도 잘 맞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개인적인 실수와 팀적인 실수가 있다라고 치면, 사실 개인적인 실수는 지금 시기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팀적 목표가 확실한데,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 그걸 기반으로 역전을 당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 개인적인 실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뭐 긴장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순간 좀 집중력이 흐려져서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팀적인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면 사실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3경기에서 솔로킬을 당해서 좀 구도가 조금 더 힘들어졌다든지, 아니면 이제 루시드 선수가 중간에 이제 잘려서 상대가 발언을 먹게 됐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기 기량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더 잘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팀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 저희 팀이 잘 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오늘 패배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도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앞에를 바라보면서 하지 않고, 이제 당장에 그런 주차에 넝롤 같은 젠지를 되게 집중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집중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 되게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제가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피너 선수가 되게 잘하고, 다른 팀원들도 이제 그런 잘하는 선수들로 구성돼 있고, 근데 광동은 어떻게 보면은 좀 팀적인 합 위주로 되는 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 놓고
아직 정확한 그런 생각은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 앞선 인터뷰에서 이제 가장 이기고 싶은 상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생명을 꼽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많이 아꼈던 선수가 있는 팀을 상대를 할 때면 물론 둘 다 좋으면 좋겠지만 한쪽은 패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이 내가 맞다, 너가 맞다 이런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승리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직하 선수한테 제가 아끼는 동생이니까 그만큼 더 이기고 싶고요. 디플러스 기아에서 하나생명을 꺾고 아 우리가 맞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고 오늘 경기 봐서 알겠지만 우리도 정말 만만치 않다.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네. 천천히 잘해지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천천히 조금씩 계속 더 잘해지겠습니다. 당연히 팀적으로 더 잘 해질 거고 앞으로. 그리고 최근에 제 개인적인 실수가 개인적으로 좀 잦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저희 디플러스 기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